인파 속에서 준호는 잠깐 멈추어 유나를 집중해서 바라본다. 태양빛이 그녀의 부드러운 머릿결을 비추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각각의 머리카락은 자연에 의해 주어진 것처럼 가볍게 바람에 흔들린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리며 그녀의 매동작은 그가 듣고 싶은 노래처럼 느껴진다. 유나를 보며 준호는 그녀의 머릿결을 눈에서 떼지 못한다. 그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아니라 우아함과 매력의 상징이다. 그녀 주위를 휘감는 머릿결은 마치 그림자 같은 신비로운 세계로 끌어들인다. 준호는 유나의 머릿결의 매력에 빠져든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그녀의 일부이며 그녀의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형성한다. 때때로 그는 그것이 머릿결의 매력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 봤을 때부터 그녀에게 홀린 것인지 궁금해한다. 호기심과 욕망을 억누를 수 없게 된 준호는 유나에게 한 번 더 그 효과를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그 놀라운 머릿결의 풍경을 다시 한 번 목격하고 싶으며 그녀만이 가져다 줄 뛰어난 아름다움에 빠져들고 싶어 한다. 유나가 동의하자 그녀는 자신의 머릿결을 공중에 휘날리게 하며 부드럽게 손을 흔든다. 준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한다. 부드러운 실처럼 머릿결이 바람에 흔들리며 끝없이 보는 것에 질리지 않는다. 그것은 환상적인 느낌이다. 마치 그가 꿈속에 있는 것 같다. 그 순간에 준호는 유나의 매력이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자유로움과 내적인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해한다. 머릿결은 단지 그녀가 가져다 주는 전체적인 아름다움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때부터 준호는 자신이 유나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더는 떠날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된다. 느낌표. 유나를 보며 준호는 그녀의 머릿결의 힘에 빠져들었음을 알아챌 수 없었다. 그것은 외모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흥미와 아름다움, 자유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 그녀의 머릿결이 어깨 위로 흘러내리면서마다 그것은 그의 마음과 정신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유나의 머릿결이 바람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며 준호는 각 움직임의 섬세함과 자연스러움을 느꼈다. 이것은 미리 프로그래밍된 춤이 아니라 자유로운 표현으로서 이 매혹적인 여성의 생동감과 창조성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준호는 그녀의 머릿결의 각 움직임이 자유, 우아함, 그리고 사랑의 힘에 관한 고유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유나의 머릿결의 특별한 매력에 사로잡힌 준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그 훌륭한 풍경을 한 번 더 보고 싶었고 그녀의 머릿결이 가져다 주는 매 순간을 즐기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기대와 호기심으로 그 효과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유나는 가볍게 웃음 지으면서 동의했다. 부드러운 손길로 자신의 머릿결을 쓸어내리면서 그것을 공중에 흔들어 보였다. 준호의 눈은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을 떠나지 못했다. 각각의 머리카락은 그의 마음을 그녀의 마음과 연결시키는 하나의 실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준호는 유나의 머릿결의 힘에 대해 더 잘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히 외모적인 특징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내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이 매혹적인 여성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으며 그 매혹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만스터 X의 주헌은 군 생활 중에도 모베베로 변신시켜 웃음을 자아냅니다. 만비부여, 만스터 X의 멤버 주헌의 아이돌 파워를 의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군대 복무하는 동안에도 주변 동료들을 팬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주헌의 군 생활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의 부대 구성원들을 귀여운 K-POP 아이돌 포즈를 완벽하게 연마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주헌아, 당신이 그곳에 가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키키키. 군대에서도 잘 하고 있네요 키키키키. 왜 모두가 모베베 사인을 하고 있지? 키키키키. 하늘도 진짜처럼 너무 파랗게 보이는데 키키키키.
군대에서도 주헌은 애교를 참지 못하나 보네요 키키키키. 주헌은 항상 웃게 만들어주네요 키키키키. 그 행복한 미소로는 아기처럼 보여요 키키키키. 만스터 X의 주헌이 군 생활 중에도 모베베로 변신시켜 웃음을 자아내는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팬들이 놀라움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헌이 대한민국 군대에 복무하면서도 자신의 아이돌 가수로서의 매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은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주변 동료들을 팬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그가 어떤 환경에서도 그의 매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집니다. 주헌이 군 생활 중에도 K-POP 아이돌 포즈를 연마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사진들을 보면서 그의 부대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모베베 사인을 보는 것은 군 생활에서도 의기투합과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진들은 그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밝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활동에 대해 몇몇 네티즌들은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헌이 군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농담을 하며 그의 활동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들은 대부분이 즐거움과 웃음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헌의 활동을 보고 그의 팬들은 그의 밝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더욱 사랑하고 응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헌의 군 생활 중의 활동은 그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아이돌 가수로서의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의 팬들은 그의 활동을 통해 그를 더욱 사랑하고 응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해주는 팬들의 지지와 응원이 주헌에게 큰 힘이 되고 그가 더욱 더 큰 활약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는 팬들은 그의 군 생활을 응원하고 그의 미소와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을 것입니다. 몬스타엑스의 주헌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복무 중이지만 그는 동료들을 자신의 팬으로 만들며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헌의 아이돌 파워가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헌의 타고난 인간적 소통 능력입니다. 군대 동료들을 자신의 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기술뿐만 아니라 관계 구축 능력과 연결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헌이 뛰어난 예술가뿐만 아니라 멋진 친구임을 보여줍니다. 주헌의 군대 사진들은 그의 유머와 재미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창의성과 호기심도 보여줍니다. 군대 동료들을 K-POP 아이돌들의 귀여운 포즈로 훈련시키는 것은 주헌이 예술가로서의 재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와 창의력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은 주헌이 군대에서도 자신의 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헌의 유머와 귀여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헌뿐만 아니라 그의 팀원들도 이러한 즐거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연성과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군대 내에서 강력한 팀워크와 주헌의 긍정적이고 즐거운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요약하면 주헌의 군대에서의 행동은 그의 예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우수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를 연예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모범적인 인물로 만듭니다.